자,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 플랜지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보이는 가쿠마루 형상을 우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쿠마루 형상은 지금 보시면은 기본 치수가 자, 밑에는 사각형 형상이고 위에는 원 형상이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한쪽이 반드시 이렇게 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인벤트에서는 기본으로 이런 형상은 이제 로프트 플랜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250이고요. 두께는 2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판금 환경을 다시 엽니다. 두께가 2t니까 판금 기본 값에서 자, 규칙의 두께 사용을 체크해제한 다음에 두께를 자, 2로 바꿔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바닥면에 자,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바닥면에 스케치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얼마였었죠? 자, 치수가 자, 200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터진 치수는 10mm가 됩니다. 자, 그래서,